유감스럽게도 우리 정동영 부장께서 헌법 정치개혁 특위만 개편해라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사개특도 개편해달라 추가하겠습니다. 네, 추가했습니다. 저렇게 소통을 해서 들어줘야 돼요. 안철수의 새정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파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동철 원내대표 우리 당의 제2인자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당당하게 당선된 박주현 최고위원은 연락하지 않은 채 최고위가 소집됐다라는 소리를 듣고 경악을 했는데 이제 와서 자파 최고위원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이것이 안철수 새정치입니까? 개파정치 아니에요. 우리 정당사에 당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최고위 원내대표 의원총회에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 전당대회를 위해서 대표당은 500명을 최고위원 등 당내에서 임명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가 192인제 선거구를 택해가지고 국회의원 정원의 3분의 1을 유정의 국회의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분의 2 의석을 자동적으로 확보해가지고 독재정치를 했지만은 그의 말로는 험하겠습니다. 500명 대표당원을 임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2의 박정희 유정의 국회의원을 임명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전두환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체육관 선거를 했습니다. 98% 지지받았습니다. 안철수의 500명 지역위원장 새로 임명해서 확보된 대표당원과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과 뭐가 다릅니까? 딸도 세습하지 못한 정치를 박정희 정치를 안철수 대표가 세습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쩐지 안철수 대표의 말로가 박정희, 전두환, 안철수로 이어집니다. 그래, 이해창 박근혜 전 비서실장과 박정희 전두환 세습자가 합당하면은 그게 당이 되겠습니까? 국민 지지 받겠습니까? 이건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당무회의를 원내대표께서 의원청의 명으로 중지를 요구하고 또 중단시켜야 되고 올해에는 이렇게 보수 대야합 합당을 저지시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혁 정당을 신당 추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